엄마가 견미리. 저희 경쟁 상대는 우리 엄마예요. 이다인의 어머니가 배우 견미리입니다. 젊었을 적 미모가 대단한 견미리고 정말 많이 활동해온 중년 배우입니다. 지금 봐도 관리가 너무 잘 돼서 57세이지만 굉장한 동안 피부입니다. 그리고 견미리는 무용학을 해서 그런지 딸인 이다인에게도 발레를 시켰고 같은 배우의 길을 걸고 있습니다. 견미리의 미모 유전자를 이다인이 받았습니다. 언니가 이유비, 엄마인 견미리를 뛰어넘는 외모라면서 외모로 눈길을 끈 배우입니다. 송중기와 착한 남자를 찍었고 정글의 법칙, 라스, 해피투그에도에 나오고 점점 대중적인 배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 왜곡 논란이 있던 조선 구마사에 출연해 논란과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남친이 이승기. 2021년 5월 24일 이승기와 이다인이 열애를 한다는 것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만난 지는 6개월 정도 됐다고 합니다. 승기가 여자친구라며 소개했다. 승기는 당당했고 솔직했다. 이승기는 방송에서 공개하진 않았었지만 지인 모임에서는 당당하게 여자친구라고 이다인을 소개했고 이다인의 가족과도 만났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열애 기사가 나면서도 이승기가 칭찬을 받은 것은 보통 둘만의 시간도 부족할 수 있는데 이승기 할머니를 찾아가 인사도 드리고 용돈도 드렸다고 합니다. 둘은 골프를 통해 만나기 시작했고 골프를 통해 같은 취미를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다인 신상, 본명 이주의, 1992년 11월 5일생으로 2021년 기준으로 나이는 30살입니다. 어느 사진을 봐도 물광 피부라 동안입니다. 키는 165cm로 큰 키이며 발레로 몸매가 다져져 유연하다고 합니다. 대학교는 한양대학교 연극영화학 학사입니다. 내 방 거실 논란, 내 방 거실에 TV가 생겼다. 인스타에 거실에 TV가 있는 평범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집 거실이 아닌 내 방의 거실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집이 얼마나 크길래 내 방에 거실이 있지? TV 생겼어 좋겠다 등이 있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이다인의 집을 알아봤는데 한남대로의 6층 건물을 통째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저 정도 집이면 내 방 거실이 없는 게 이상한 거네. 7년차 배우. 이다인은 알고 보면 경력이 있는 7년차 배우입니다. 2014년 이기광이 출연한 20살로 데뷔를 했고 대배우인 김희선 앞에서도 통통 튀는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주며 사람들에게 인상을 남겨줬습니다. 이다인이 연기를 지금 수준까지 올라오게 한 것은 선배이자 엄마인 견미리 덕분이라고 합니다. 연기 지적을 직접 받고 표정과 걸음걸이까지 모든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 20번째 포카리걸. 청순미가 있는 배우만 할 수 있는 포카리 모델. 과거 포카리 스웨트 광고 모델을 몇몇 보자면 손예진, 한지민, 박신혜, 김소현, 이연희, 문채원 등 청순한 이미지의 배우들만 하는 광고였습니다. 이를 이어 2014년 도시편 포카리 스웨트 광고에 이다인이 출연합니다. 이 정도로 외모적으로는 인정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자 취미. 인스타를 통해 이다인은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부럽다는 이야기도 있고 과시한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부유해 보이는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악, 전시 관람, 골프, 등산, 발레 등의 사진을 업로드합니다. 그리고 명품 옷과 백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골프는 열애 중인 이승기와 함께 즐기는 스포츠로 소문이 났습니다. 발레. 이다인의 인스타에서 가장 많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은 발레이고 이다인은 발레로 몸매를 가꾸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발 같은 나이 포인트 톱 라고 하며 이다인은 정말 작은 발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다인 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 만들겠습니다. 종스TV입니다.